누나 미쳤어? 여기가 어디란 거야? 내가 못 어때였어? 다시는 오지 마.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누나 죽고 나 죽는 거야. 알았어? 이래 삼촌, 참으세요. 김태평이 나쁜 자식아, 너 나한테 그러면 나 희대 진짜 뺏어갈 거야. 뭐? 누구 맘대로? 희대 삼촌 진정하시고요, 들어가서 애들부터 좀 보세요. 저 희대 어머니, 저랑 얘기 좀 해요. 나 태평에게 진짜 고소할 거예요. 내가 피부가 얼마나 약한데 멍이 다 들었다고요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. 내가 힘들면 엄마가 참 싫을 것 같아요. 뭐라고요?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길러준 삼촌한테 돈을 달래요. 근데 그 사람이 낳자마자 자기를 버리고 간 엄마래요. 어머니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? 그거야, 그땐 내가 너무 어렸으니까. 희래 삼촌은 더 어렸잖아요. 정말 희래랑 가까워지고 싶으면 지금은 내버려 두세요. 억지로 다가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멀리 도망가 버릴 테니까. 내 딸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간섭들이 이렇게 많아요? 자꾸 이런 식이면 정말 나 희래 확 데리고 와 버릴 거예요? 진짜 데리고 가실 거예요? 네? 다른 엄마들처럼 아침밥 해먹이고 교복 다리 입히고 간식 먹여 학원 보내고 시험 공부할 때 같이 밤새주고 그러실 수 있어요? 아니, 엄마가 일일이 그런 거 다 해줘야 돼요? 애 키우는 일이 말로만 되는 줄 아세요? 애한테 그 정도 해줄 각오도 없이 데려가겠다고 하신 거예요, 지금? 아니, 뭐 굳이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참 사람이 화나면 무슨 소리 못해요. 그동안 그렇게 해준 사람이 희래 삼촌이에요. 그러니까 희래 삼촌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. 희래한테 삼촌이 엄마하고 아빠니까. 희래야, 괜찮니? 안 괜찮으면. 야, 삼촌 그 진짜 알았나 봐. 여기서 눈빛만으로도 사람 한두 명 그냥 골로 보내겠던데? 언니, 그 아줌마가 진짜 언니 데리고 가면 어떡해? 야, 그 아줌마가 뭔데 김만열 데려가냐? 아, 그리고 야, 데려간다고 해도 야, 삼촌이 가만히 있겠냐? 삼촌 많이 속상하신 것 같다. 아까부터 방에서 나오질 않으시니. 내가 희래 데려가겠다고 맘만 먹으면 너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줘야 돼. 법 몰라? 청순 떤다 또. 나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얼굴 좁혀. 나 아무데도 안 가니까 걱정 마. 내가 삼촌이랑 살겠다는데 누가 어쩔 거야? 쓸데없는 걱정 말고 발 닦고 잠이나 자. 잠깐 놀이터에서 뵐 수 있을까요?